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냥 무리하게 수사해서 이제 탄핵을 시킨 그런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을 그렇게 오랜 기간 이제 수사를 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제 판사들이 기각을 한 거 아닙니까? 또 전번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석연치 않게 모든 것이 그냥 검찰 수사가 무의미해져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나 박영수 전 특검 같은 사람들은 세상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법 기술자들이지 않습니까? 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많은 그런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수사를 했으면 결실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로 마무리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중에는 이 50억 클럽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됐던 50억 클럽에 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인물들을 결국은 검찰이 뭐 하는 신용을 내고 폼만 잡고 그렇게 해서 다 그냥 덮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 건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공병호 TV에서도 한 분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이게 다 뭐 쇼다. 그러니까 그냥 1심 2심 가면서 다 그냥 여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허물허물 그냥 녹아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사람들이 그냥 기억 속에 허릿해질 때가 되면은 그냥 없었던 사건으로 만들 그런 요량이 검찰 측에 보인다. 이렇게 이제 소소 의견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검순일 재판글에 김수남 여러분들 관련 건 뭐 이런 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부분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나라는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2개월째 헛도는 50억 클럽 수사. 검찰 능력도 의지도 의문이다. 이걸 동아일보가 이제 7월 3일자 사설로 내세웠는데 사실이다. 검찰이 능력과 의지가 없다. 무려 63%입니다. 사실이 아니다. 35%입니다. 1,7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형 해가지고 63% 정도가 검찰이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다뤘던 대법원뿐만 아니고 검찰에 계신 분들이 고생하지 않는 것은 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뭐 어느 것 하나 이재명 사건이라든지 뭐 김남국 사건이라든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실이 나온 지가 지금 정권이 여러분들 바뀐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여름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거 범죄, 득표수 조작에 대한데 일체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에 계신 분들은 선택적 수사에 대단히 익숙한 것 같아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범죄가 혐의가 역력하게 보이더라도 그냥 이런저런 피로 때문에 그것을 덮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덮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오늘 동아일보가 다뤘는데 이 보니까 이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그런 영장이 기각되는 부분을 두고 2021년 11월 박영수 전 특검을 처음 소환한 이후에 영장 청구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는데 1년 7개월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검찰이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분도 계시지만 도대체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1년 7개월 정도 여러분들 끌고도 이 문제가 하나도 전진이 안 됐느냐. 이런 그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뭐 거의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50억 클럽이 여러분들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선거 수사는 물론이고 50억 클럽 수사 가운데도 가장 쟁점 상황인 현직 대법관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그런 의혹. 충분한 여러분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판결을 전후해가지고 8번 정도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했고 이 그에게 여러분들 그런 기부금 같은 게 없으면 받기가 힘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권순일이 여러분들 뭐 석좌교수로 딴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만배로부터 월급 받은 거 김만배가 여기저기 뭘 또 했습니까? 법률신문을 인수해가지고 우리 권순일 대법관님을 회장으로 만들겠다. 공공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에 김만배 씨가 직접 여러분들 커피숍에서 만나서 대책을 수기했던 전 검찰총장인 김수남 씨 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60%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저로서도 오랫동안 한국에 살았지만 이렇게 대법관하고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는 참 새삼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거죠. 법 앞에 사람들이 평등하지도 않고 특정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수사다운 수사 한번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법리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빠삭한 그런 법기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법기술자들에 맞서 가지고 검찰이 그 많은 물량을 투입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으면 과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실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한 분 말씀이 동아일보 사설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윤석열 검찰은 해체돼야 됩니다. 50억 클럽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 검찰의 최고 고참들인데 자기들의 전직 고참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어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하지 못한다면 이런 썩어빠진 검찰이 왜 필요합니까? 힘있는 범법자는 수사하지 못하고 약자만 괴롭히는 검찰이라면 당장 해체시켜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고생하는 검찰의 노고나 이런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꼬라지를 보면은 이게 무슨 나라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일을 해야 되고 특히 50억 클럽과 관련된 건 가운데서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이란 것은 반드시 뭡니까? 그것은 밝혀져야 될 사안인 겁니다. 그걸 듣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악취가. 덮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하는 돌아가는 걸 보니까. 선택적 수사에 익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위나 아래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봐줄 수 있으면 봐주는 것이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수사해야 되면 수사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뭐 존경심이 어떻게 생기고 신뢰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일들 좀 똑똑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모든 공직선거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월 말에 나온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어가지고 이제 올해 여러분 상반기에
모두 다섯 권의 책이 손을 보였습니다. 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자제분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가장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밝힐 그런 의지가 전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앞으로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그런 앞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정선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공정선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정상국가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언론 포탈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가 뉴스 조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뉴스의 노출 빈도를 장악하는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많은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것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설이라든지 의심이나 의혹 정도가 아니고 이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도 했던 적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나 문정부에서 이 소위 언론 포탈들의 알고리즘 조작 이것은 뭐 해소된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것이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일단 국민의힘이 알고리즘 조작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들 깨우치기 시작한 것은 복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알고리즘 조작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그냥 조작이 강물처럼 범람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은 또 어떻습니까? 선거 조작은 또 어떻습니까? 득표수 조작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조작과 사기와 기만과 거짓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거는 그냥 비가 안 올 때 옛날 사람들이 고대인들이 했던 의식인 기우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대인과 현대인은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결과가 이상하면은 여론이 조작된 것 같으면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의 득표수가 조작된 것 같으면은 당연히 선거의 프로세스나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죠. 아무런 여러분들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선관위와 관련해서 난리법석이 여러분들 일고 있지만 그러나 여당에서 딱 알았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채용 비리에 국한해서 선관위 감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선관위 애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것들이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짓들을 앞으로 더욱 좀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계속해야겠다. 이런 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 않겠습니까? 알고리즘 조작. 이건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네이버뿐만이 아닌 겁니다. 아주 광범위한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이 조작 세력들이 원하는 콘텐츠만 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바뀌자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의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던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에 개입을 촉구했다. 당연히 개입했죠. 개입 안 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으니까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그래도 제기라도 할 수 있지만 다음에 세월이 좀 더 가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10년, 20년, 30년, 50년 장기 집권하게 되면은 뭐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도 알고리즘 조작, 뭐 선거 조작, 득표수 조작, 여론 조작, 여론 마사지, 사전투표 득표 조작 이런 이야기조차 못할 겁니다. 그럼 그때는 뭐 업종을 변경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가장 중요한 사안을 집권이 여러분들 1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서가지고 여당이 수사당국에 촉구하는 정도인 겁니다. 수준이. 고생길이 참 본인들이야 권력을 누리다가 여러분 고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국민들이 앞으로 겪을 그런 참혹한 세월을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방통위는 이날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언론사별로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해서 이를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저는 99.9% 조작했다고 봅니다. 네이버뿐만 아니고 다른 뭐죠? 예, 플랫폼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국민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무슨 추천 동영상 이렇게 가지고 그냥 봐야 될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예, 진실과 사실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유튜브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은 보이지 않도록 예, 보이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뭐 공공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과 진실은 다 땅에 파묻혀진 상태고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진주구의 진주의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출 의원이 깔끔하게 문장을 잘 썼네요. 문제의 핵심이 뭔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인위적 조작 의혹. 포털 뉴스 알고리즘 관련한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네이버 여러분들 알고리즘에 거치지 말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문제는 없는지 기대도 안 합니다만은 여론 조작은 문제가 없는지 선거 조작은 문제가 없는지 좀 남자들이 옳은 것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두더지들이 다 돼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배지를 딸 수 있으면 입을 다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뛰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알고리즘의 악마의 도구화가 되고 있는 거죠. 원하는 것만 저런 보도록 만드니까 폐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런 폐해를 방통위가 방송 장악의 도구로 전략한 불명예, 선관위가 정권 장악의 도구로 전략한 불명예, 여론 조작이 선거 결과 조작의 기초로 활용되는 그런 단계. 이게 뭐 다 지금 시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알고리즘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이 조작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 조작에 의해서 돌아가는 문제를 현재 집권층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은 겉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이 나라의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보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태위태하게 보는 거죠. 이제 넘어가면 다시 정권을 못 찾는다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면은 다시 정권 찾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대부분 파편처럼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세대나 윗세대들은 좀 그래도 정의감이 남아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파편처럼 그렇게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배에 빵 들어오는 것 대신에 뭐 국가가 여러분들 골로 가든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간을 두고 골로 가는 것이 자기 운명을 장악하겠지만 그거는 다 함께 당하는 거니까 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당에서 제공된 그런 알고리즘 조작, 이 알고리즘 조작이 그치지 않고 여론 조작 그리고 득표수 조작까지 선거 결과 조작까지 사전투표 조작까지
거침없이 나아가서 특정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그런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사회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고 또 기백이 있고 정의감이 있는 그런 나라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책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도 4.15 총선에 일어난 부정선거 실상을 낱낱이 고발한 책입니다. 그리고 도둑놈들 5건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름 실시됐던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노태학과 얼마 전에 물러난 박찬진이 진두지휘한 선거입니다. 노태학이 왜 책임이 있는가, 노태학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것은 바로 도둑놈들 5건이 담고 있는 도지사 선거와 광역시장 선거와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의 점 거의 대부분이 조작값을 활용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내용을 낱낱이 여러분들 고발한 책이 바로 도둑놈들 5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나라를 구하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올해 여러분들 발간된 5권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 책들이 올해 꽃향기처럼 전국 방방곡하게 흩어져서 이 사악한 세력들을 척결하고 조상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이 나라를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운동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이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된 그 한계 대출자,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 가운데서 70%, 어떤 경우는 100%까지 원리금 상한에 투입해야 되는 그런 딱한 우리들의 이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이 빚 증가, 부채 증가에도 주목해야 되지만 우리가 근대인이고 우리가 현대인이고 우리가 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회 현상을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깊게 숙고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선전선동에 능한 정치인들의 놀잇감이라든지 먹잇감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치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여러분들 선전선동으로 놀아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 국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나라를 그냥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계 대출자가 무려 300만 명에 돌파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근본 원인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한계 대출자가 300만 명, 3년간 36만 명이 늘어났으니까 한계 대출자가 300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뭐 2인 가구나 3인 가구를 따지게 되면은 가계들 중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300만 명을 4인 가족으로 따지게 되면 1200만 명이고 3인 가족으로 따지게 되면 9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우선 통계를 보시게 되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계 대출자는 1977만 명, 2000만 명 정도로 보죠. 이들이 빌린 돈은 1845조 3천억. 어마어마하네요. 1977만 명 가운데 한 해 갚아야 되는 원리금 상한액이 연소득의 70%를 넘은 대출자가 299만 명, 300만 명입니다. 전체 15.1%고 그리고 300만 명, 29만 명 가운데서도 한계 대출자 절반 연소득의 100%까지 전부를 뭐죠?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에 쏟아부어야 될 사람이 89%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대출자 299만 명의 거의 태반이 소득의 70%에서 100%까지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채 부담을 안게 된 그런 이제 이웃들이 생긴 겁니다. 대출을 기준으로 보면은 가계 대출 비율은 1분기 말 41.4%가 돼가지고 팬데믹 이후에 3년간 86조 5천억이 증가했어. 예, 아주 참 문제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계 대출자가 상당히 늘어났다. 여러분 이 부분만 집중을 할 게 아니고 그 원인이 뭐냐. 이미 여러분들 자영업 대출자의 한계는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린 2018년에 이미 가시화 됩니다. 그것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가지고 잠시 덮어졌을 뿐이고 이미 2018년 여름 보도들을 확인해 보면은 특히 2018년도 하반기 보도들을 보게 되면은 이미 자영업이 한계 여러분들 막다른 골목길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많은 언론들이 다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쭉 댓글을 읽어보니까 한 시민이 착하게 원인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꼽았는데 아주 뭐 어느 경제학자들보다도 더 정확한 그런 원인을 꼽은 겁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두 번째는 문재인이 주도했던 임금 주도 성장,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역사상 한 번도 경제학계에서 검증받은 바 없는 그런 여러분들 돌팔이 여러분들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저 부산대학의 무슨 부경대의 한 교수 이야기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검증받지 않는 이런 주장을 경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집값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임대차 보호법 등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세 가지입니다. 주택 정책 실패, 최저임금 급등, 그 다음에 코로나. 여기서 이런 코로나만 여러분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던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정책 실패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공직자가 뇌물을 조금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잘못을 저질렀다. 그거는 뭐 법을 위반한 행위니까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엉터리 여러분 경제 사회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뇌물 좀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임대차 보호법을 강행한 것이 어떻게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국회에서 윤희숙 전 서초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감동적인 여러분들 연설뿐만 아니고 대부분 여러분들 경제학자들이 반대를 했고 반시장적이고 반이론적이고 반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강행한 거죠. 어떻게 강행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관여했습니다. 기획은 더불어민주당이 했을 것이고 집행은 선관위의 핵심 관련자들이 개입됐을 겁니다. 지금 표면으로 나온 사람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고 이근영 민주당 기획전략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이해찬은 뭐라고 떠들고 다녔습니까? 50년 좌파 장기 집권, 30년 좌파 장기 집권을 외쳤기 때문에 이해찬 당대표도 흔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지금 한계 대출자 300만 원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부채 급증과 한계 대출자 여러분들 300만 명 돌파가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제어되지 않는 관리되지 않는 국민의 뜻과 전혀 무관한 방법으로 모든 정책을 법의 이름으로 강행 통과시킬 수 있었던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탄생 배경인 사전투표 조작과 부정선거에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회현상 경제현상 가운데서도 악화되는 대부분은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럼 이 부정선거 문제가 해소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서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서 검찰 수사 한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지난 6월 15일 날
대법관들은 모든 선거무효소송 4.15 총선과 관련된 부분을 다 덮었습니다. 선관위는 철두철미하게 대법관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부정선거를 강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이 똑같은 방식으로 실행됐습니다. 저는 아주 합리적으로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이 동일한 방식으로 득표 조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작값을 몇 퍼센트 이런 입력할 것이는 그때의 선거 사기 세력들의 의지와 그다음에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의 지지도에 달려있겠죠. 그러나 선거는 여러분들 국민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이미 여러분들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에 의해서 장악이 된 겁니다. 이 거대하고 이 사악하고 이 위험하고 어쩌면 대한민국이란 그런 국가를 존망으로 여러분들 몰아넣을 수 있는 망하는 단계까지는 몰아넣을 수 있는 이 사안을 현재 집권층들은 굉장히 등한시하고 배관시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가 모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 대통령 선거의 부정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당선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5년 집권 동안 나라를 이 정도로 뒤흔들어 놓았으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여러분들 계속되면은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한때 이런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라는 도시는 중남미 젊은이들의 꿈의 도시였습니다. 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고 능력 있는 남미의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 가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베네수엘라가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 문제는 포퓰리즘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선거 부정입니다. 부정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장기 집권이 이름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처절하게 베네수엘라가 망가진 겁니다. 6월 15일 날 안철상 대법관 앞에서 박주현 변호사가 파주 의뢰 여러분들 최종 변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님은 아들 딸이 없습니까? 대법관님들의 딸이 앞으로 1불이나 10달러를 받고 몸을 파는 나라가 올지 어떻게 아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제발 이 선거 무효소송을 종결시키지 말고 변론을 계속해서 이 수많은 증거물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나 여러분들 안철상이란 대법관이 하는 꼬라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빨리 그냥 저 떠드는 친구 말이 끝나서 그냥 빨리 땅땅땅 원고 측 소속 기각 이렇게 하기로 초조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내가 여러분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무슨 개인적으로 이득이 있고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움이 있고 남보다 일찍 이 문제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얼마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파괴적인 그런 효과를 끼치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어려우게 될 것인지를 지난 5년을 보고도 모르냐. 5년 동안 모든 공직선거를 5번이나 다 도둑질했는데 그걸 보고도 깨우침이 없냐. 윤석열 정부에서 2번이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도둑질했는데 그걸 보고도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도록 고생하는 길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야 권력을 장악한 자들하고 여러분 적당히 협상을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두고 좀 더 뜯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약탈은 주로 누가 당합니까? 중산층들이 약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하면은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기 전까지는 고통의 세월 동안은 중산층을 가장 많이 약탈하는 거지. 그 무리한 금 임대차 보법 강행 통과시키고 금수완박법 강행 통과시키고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란 더불어 시민당을 출범시키고 그런 짓거리 못 봐 기억 안 납니까? 2021년 12월 달에 그 뚱뚱한 문희상이라는 그런 양반 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하는 거 못 봤습니까? 그게 다 부정선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숫자가 좀 들어가 뭐 179명인가 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선거에서 뺏지도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송영길, 우상호, 이낙연, 정청래 정직하게 당선됐습니까? 광주 광역시하고 전남 전북의 일부 선거구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당선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조작이나 득표수 조작이란 것은 얼마나 도작을 했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도대체 여러분들 현대국가에서 선거를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묵인하고 은폐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좀 정신을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국정을 장악한 자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그 몸통까지 이름 다 드러낸 부정선거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몸통까지 다 드러났는데 그걸 수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물론 뭐 이재명이 됐을 때 비해서 뭐 1억 배 2억 배 나은 거니까 가끔가다 바른 소리도 하고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거 부정이 몸통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덮고 간다 이야기죠. 그 뭐 제가 갖고 있는 선악관을 미뤄보면 참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까지를 발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책을 냈구나, 책을 간과하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참 이게 많이 확산돼서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선거 부정을 수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백만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란 것은 선거 부정을 덮어야 될 10억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모든 비용은 국민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질 겁니다. 아직 비용이 여러분들 완전히 안 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이 문제를 언제까지 거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일상화된 나라는 베네수엘라 가는 길하고 비슷한 길을 갈 겁니다. 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사양향기처럼 널리 퍼져서 많은 국민들이 각성해서 자신의 참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문제가 참 많은 분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관위의 채용 비리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이른바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문제가 과연 수사 대상이 되고 그들이 법정에서 단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확률적으로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집권층이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크게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해결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옳은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가 진짜 문제가 많은 조직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조차도 대단히 우연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 역시 기대감을 완전히 접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현재로서는 돌발적이거나 우연적인 그런 사건이 없으면은 이 선관위 문제 해결은 현재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민경욱 의원이 조금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4.15 선거 당일 실수로 관리관 도장을 안 찍은 투표지 20장과 일렬 번호를 자르자는 투표지 한 장을 나누준 것을 발견하고 회의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투표록에 기재했습니다.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이 참관 요원들이나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투표록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재검표 때 보니까 모든 투표지에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일렬 번호가 붙은 투표지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태학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듣는 데서 이 귀신이 곡할 현상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같은 일은 왜 발생했는가 하니까 예상치 못하게 법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함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용으로 제출해라 이렇게 이렇게 명령이 법원 명령이 내려지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 속에 있는 사전 당일 투표지를 다 버리고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암흑의 매표 암흑의 매표란 것에 맞추어서 사전 당일 투표지를 새로 제조해 가지고 그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바로 투표록에 기록된 관리관 도장을 안 찍은 투표지 10장과 그리고 일렬 번호를 자르자는 투표지 한 장이 재검표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거죠. 투표함을 갈아치운 겁니다. 그것을 일명 통갈이라고 하십니까? 이 경우는 파주월 사례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가 출마했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아 이게 예 이게 한번 보시죠. 예, 요게 요거네요. 오늘 자료를 하나 잘못했네요. 이 경기도 파주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내일 한번 여러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경기 파주시 자료를 제가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파주시도 다 조작을 했거든요.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파주시에 박용호 후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출마했는데 박정일 겁니다. 그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면은 내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조작값이 30% 정도일 겁니다. 그렇게 표를 이동한 것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파주시 사례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바로 파주시에서 투표록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은 그 20장 그 다음에 절취선을 찍지 않는 한 장이 나왔다고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재검표장에서는 한 장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다 통갈이 갈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파주시을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정확한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 조작에 의해서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은 엄청난 범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검표에 제출한 투표함을 갈아치운 것도 어마어마한 범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래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것도 엄청난 범죄인 거죠. 그게 여러분들 다 대법관들이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게 이제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광역시 연수월입니다. 1974명이 투표한 인천 송도 이동 6투표소에서 관리관 도장 대신에 빨간 인주가 묻은 일장기 투표지가 천장 넘게 나왔습니다. 투표소 준비물에 인주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해당 관리관은 대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자기는 그런 도장을 찍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투표지에 투표한 사람에게 돈 10억을 주겠다고 신문 전면 광고를 했는데 1000명 중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인천연수월도 인천연수월 선관위에서 법원이 투표함을 증거보전 신청 명령을 내리니까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투표함을 까가지고 들어있는 모든 투표지를 꺼내가지고
버리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표를 제조했던 겁니다. 제조해가지고 급하게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투표지 관리관 도장 대신에 이렇게 일장기 모양의 이름들 그런 도장들이 천장 정도가 찍힌 거죠.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어서 봉함을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것이 이제 인천연수월 재검표장에서 이렇게 일장기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겁니다. 인천연수월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를 훔치고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받은 투표에서 20%를 훔쳤습니다. 두 후보에게 훔친 것이 마이너스 4682표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한테 더해 준 거죠.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가 일어난 것을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조작된 경우에만 나타나는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값 20%.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는.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뭐 이렇게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글을 가지고 파주월 사례, 인천 연수월 사례 이걸 보시게 되면은 더 자세한 내용은 도둑놈들 사건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요? 상시하게 여러분들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참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시군구청의 기초의원선거까지 이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사람을 뽑는 지도자를 뽑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의혹이나 의심이 아니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통해 가지고 확인 검증된 내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범죄를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모든 대법관들 안철상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이동은 박정화, 김선수 이런 대법관들인지 개법관들인지 힘을 합쳐가지고 모든 것을 다 덮은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선거범죄의 몸통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임하고 1년이 지났지만 검찰 수사를 담당하는 선거사범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에 단 한 건도 범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얼추 나라가 망한 거로 봅니다. 선거에 관한 안전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자신의 운명과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왜 인간이랑선 기본적으로 시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길게 볼 수가 없고 또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장 뭐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라의 기반 자체가 점점 침하가 돼가지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처음에 뭐지 부정선거를 가지고 권력이 넘어갈 때 인지한 시민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뭐 본인하고 크게 문제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뭐 나라가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말한 거죠. 여러분께서는 이 올해 상반기에 출간된 도둑놈들 시리즈 이 책들을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대한민국은 어렵게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좌우익의 대결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해방 정부가 그때는 크게 좀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총칼을 가지고 정권을 탈취하거나 체제를 전복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간첩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를 가지고 그걸 디지털 도구 전산 장비 일체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를 그냥 훔치면은 뭐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체제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원하는 이런 정치체제란 것은 국민들의 이익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체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니까 국민들의 이익을 탈취하거나
약탈해야 되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수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약탈해야 되는 거죠. 제로섬 게임으로 그 인간들은 볼 거니까. 자,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회가 이제 워낙 혼탁하고 마음 여러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드물기 때문에 불이라든지 사기, 조작, 기망 뭐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의란 잣대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결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하니까 좀 답답한데 그때 이제 고전에서 우리가 해법이나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불이라는 것이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 옳은 일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면 불이라는 것은 옳은 일을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이라는 것이. 이 명상록 기원전 여러분들이 2세기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썼던 이 명상록을 여러 차례 나누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송을 해드리는데 대개 한 두세 번 정도로 책을 다 끝내는데 명상록 내용이 하도 좋아가지고 어쩌면 사람 사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렇게 다를 바가 없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기원 후 121년에 태어나가지고 180년에 돌아가신 분이고 전선에 쓴 그런 일종의 스토아 철학자의 자전적 에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이란 부분을 굉장히 중시한 철학의 분파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예기치 않은 온갖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살아가는 일은 춤을 추는 것보다는 씨름하는 것과 더 비슷하다. 여러분은 이 문장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굳은 일 좋은 일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잘 이렇게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7권 4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짧은 문장에서도 크게 여러분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람 사는 것은 그때나 크게 여러분들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매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듯이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초조해하는 것이나 자포자기해서 무기력하는 것이나 가식이 없다면 그것이 인격의 완성이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 업다운 업다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을 성취의 합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좋지 않은 날들은 참 괴로움이지만 또 여러분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경험의 합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또 굳은 날은 굳은 날대로 그게 다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단 그 전제 조건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은 그러면은 바로 그것 자체가 인격의 완성이지 않겠는가. 어떤 일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공동체적이지도 않다고 여길 때마다 당신은 그 일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옳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는 이성적인 활동에 엄청나게 미덕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성의 반대쪽에 서 있는 감각이라든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딱 하나 더 들어간 것이 로마 시대 때는 이제 국가를 보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그런 삶, 공동체의
안위에 도움이 되는 삶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인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이나 잣대는 바로 그 일이 이성적인 일인가 아닌가, 혹은 그 일이 공동체의 안위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선거 사기를 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부정인 거죠.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적 삶에서 엄청난 부정인 거죠. 공금을 유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적 삶에서 엄청난 여러분들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매일 여름 신문지상에 나오는 많은 그런 뉴스들, 며칠 전에 김영주 씨, 서울시 영등포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뭐 이 와중에 뭐 홋카이도인가 뭐 어디로 또 그냥 예,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국회 기자단에게 덜미를 잡힌 거죠. 김영주 씨도 이런 부정선거로 당선됐죠. 본인이 원하면 조작값을 몇 프로 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드는지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이성적인가 공동체적인가는 여전히 현대 민주사회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즉시 선악에 대한 이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인가라고 먼저 물어보라. 스스로 나는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특히 그 어떤 일이 자신에게 좀 부담스럽거나 약간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때 그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가를 보려면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선악관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도 4.15 총선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발언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악관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것이다, 그렇게 그냥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선악관과 정의관 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의 침묵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옳은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동갑내기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행동할 거라고 저는 믿었던 겁니다. 왜? 그분이 갖고 있는 선악관과 정의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 침묵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무관심하는 것은 하나도 놀랄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도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사람은 크게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즉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악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가를 자문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놀라거나 이상하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지만 저는 특이한 상황이나 아주 특별하거나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피를 흘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할 것이다. 그것은 선악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이 채널에 대한 탄압을 이런 무릅쓰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채널에 대한 탄압을 무릅쓰고서라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제 자신의 선악관과 정의관이 도저히 이 문제를 듣고서는 나는 물론이고 이 나라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고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예, 채널이 완전히 그냥 예, 그냥 저기 시골 채널처럼 바뀌어버린 거죠. 선악에 대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다른 것은 다 액세서리인 겁니다. 당신은 다 장식품에 불과한 겁니다.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역경이나 고난을 무릅쓰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것은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선악관과 가치관, 그 양반의 인생관, 그 양반의 신념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식은 죽은 누구나 먹을 수 있지만 선거 부정 문제는 누구나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익은 가깝고 비용은 멀리 치르지 오랫동안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악에 대한 가치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걸 수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선악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는데 참 대단한 책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동의하진 않지만 뭐 2000년 전에 명상독이 나왔으니까 모든 일이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는 뭐 아주 적합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만이 불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기도 한다. 국언 106조. 얼마나 명언입니까? 이 나라의 대법관들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이동헌, 김선수, 김명수, 안철상 이런 사람들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만이 불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기도 한다.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관여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거 사기를 기획한 사람들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에서 그 문제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사람들 어떤 일을 행하는 것만이 불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불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여러분들 어떤 것을 불의입니까?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된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특히 이준석이 하태경이 한기호 조갑재 정규재 윤석열 이원석이 한동훈이 감사원의 유병호 2000년 전에 스토아 학파에 속했던 그런 신념을 가졌던 로마의 마르쿠스 아울리우스 황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불의라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겁니다. Injustice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들도 당연히 불의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선거 사기에 이런 기획에 참여한 자들, 집행에 참여한 자들. 어떤 일을 행하는 것만이 불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기도 한다. 2000년을 뛰어넘었지만 한국 사회에 준한 여러분들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머지않아 소멸한 것이고 그것들이 소멸하는 것을 보는 자들도 머지않아 소멸할 것이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나 여절한 사람이나 매 한 가지가 될 것이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는데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을 구해가지고 자기 세대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후손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의 삶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정직하고 불법적이고 사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어차피 다 죽는 건데 조금 더 살거나 덜 사는 건데 그게 당선인들한테 안 보이나 가장 오래 산 사람이나 요절한 사람이나 매 한 가지 다 소멸한다 이야기죠. 인간의 유한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악질적인 행위를 어떻게 다들 그렇게 뻔뻔하게 하냐. 그리고 그런 악질적인 행위를 인지한 상태에 어떻게 그걸 은폐하고 뭡니까? 잠이 오나? 이겁니다. 인간이란 것이 참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모두 6건 그리고 하반기 7월 30일 무렵에 여러분들 도둑놈들 6건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으면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각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책들이 정말 여러분 사향향기처럼 온 전국에 퍼져서 국민들이 깨어나서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운동에 공정선거 회복을 위한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자의 아주 대표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로마 황제를 지냈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오형제 시대의 마지막 그는 황제입니다. 그 명상록을 읽다 보면은 이 시간의 차이가 2000년 정도인데 사람의 본질이라든지 삶의 본질에 대해서 뭐 거의 현대인이 읽어도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는 뭐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탁스러운 시대를 헤쳐가는데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한 5편 정도에 나눠가지고 5편을 나눈 책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찬찬히 소개를 하도록 명상록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2000 AD 기원 후 121년에서 18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들이 아주 개차반이었죠. 코모두스 황제라고 해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이제 군인에 의해 가지고 살해된 인물인데 자 여러분 보시죠. 어떤 길을 나아가다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신중하게 앞으로 나아가되 정이 이미 분명한 것을 붙들어라. 옳은 것을 붙들어라는 이야기죠. 정이 justice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정의를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실패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서 이성을 따르는 사람은 여유로우면서도 무기력하지 않고 침착하면서도 활력이 넘친다. 정의의 길에 설 때 여유가 생기고 무기력하지 않고 침착하고 활력이 넘치겠죠. 정의 쪽에 서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의 쪽에 서면은 이익의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박해를 받아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쉬운 길을 택하죠.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는 명상록에서 정의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정의를 벗어난 것이 유일한 실패이기 때문에 인생의 길에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정의를 꼭 붙들고 전진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런저런 고려를 하지 말고 용감하게 그 일에 매진하고 견눈질을 하지 말라. 이런 보통 생활이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삶에 대한 일종의 태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자성으로 표현하게 되면 전력투구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이 방향을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전체를 다 쏟아붓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그래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반문해보라. 다른 사람들이 정의롭고 바르면 참된 것을 비난한다고 했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아무 상관이 없다. 아주 쿨한 예. 황제니까 뭐 비난도 있고 그렇게 했죠. 그죠? 지명도가 있으면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또 비난이 있는 것이고 또 일을 잘하다 보면 또 비난이 있는 것이고 그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정의롭고 바르고 참된 것을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것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선거 관련 콘텐츠에서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가끔가다 아니 이분 아직도 이런 주장하고 있네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뭐 사람이니까 조금 언짢지만 세상에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이성의 눈으로 볼 때 정의롭고 바르고 참된 일을 하고 있으면 도대체 그런 비판이나 비난이나 그런 모함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당신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먼저 던져서 내 자신을 가장 먼저 면밀하게 살펴라. 선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저는 던집니다.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권력을 탈취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제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비교적 좀 익숙하죠. 그 사람들이 권력을 탈취해 가지고 부정선거에서 뭘 하려고 하냐? 10년, 20년 계속하면서 뭘 하려고 하냐? 체제를 바꿀 것이고 체제를 왜 바꾸냐? 끼리끼리 해먹는 체제를 만드는 거죠. 2018년도에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구청장 선거를 25개 서울시 가운데 24개를 차지했습니다. 서초구의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다 24대 1이 된 겁니다. 다 부정선거를 한 거죠. 24명 가운데서 20명을 호남 출신이거나 처갓집이 호남인 사람들을 다 꽂은 거죠. 그거가 여러분들 그거를 보고 그냥 웃을 정도가 아니고 아, 이 사람들이 앞으로 부정선거를 계속해 뭘 하려고 하냐. 그렇게 예, 향후에처럼 그렇게 자기들끼리 해먹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뭘 하느냐. 득표수를 조작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마르코스 아울리우스 맹상록의 2000년 전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 이걸 극대화하게 선거를 도둑질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중국가로 만들겠죠. 지금 뭐 러시아 이름들 바로 인접해가지고 루틴에 뭐죠? 아주 그냥 하수인처럼 행동하는 루비세코입니까? 벨라루스 대통령처럼. 그렇게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처럼 뭐죠? 예, 협조를 해주겠죠. 그래 자기들이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잃는 사람들은 예,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대 저항을 할 수 없으니까 좀 뺏기는 것을 그분들한테 더 내가지고 사업을 유지할 것이고 가장 심하게 이런 약탈의 대상은 대다수의 대중들 중산층들이 가장 크게 약탈의 대상이 되겠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재벌군들은 크게 타격을 안 받죠. 그리고 재벌군들은 다 자식들은 다 미국에 다 보내놓고 재산의 상당 부분 미국을 보냈으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중산층을 약탈하는 거죠. 지금 자영업 붕괴라든지 임대차 보호법에 여러분들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게 다 여러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하면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수가 양정철이가 왜 부정선거를 했겠습니까. 지 좋으라고. 이건희가 어떻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했겠습니까. 지 좋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세력들이 해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냠냠하고 이성적인 정신의 속성들은 이런 것들이다. 자신을 보고 자신을 분석하며 자신의 뜻대로 자기를 만들고 자신의 열매를 자기가 거두며 삶이 어느 때에 끝나듯 자신의 고유한 목표를 달성한다. 무용이나 연극 같은 예술 공룡에서는 방해를 받아 중도에 중단이 되면 공연 전체를 망치게 되는 반면에 우리 인생은 어느 때 어느 장면에서 갑자기 중단되어도 이성적인 정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현재의 그 순간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런들이 이제 스토아 철학파를 조금 더 공부를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고유한 목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미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미덕이란 것이 뭐냐? 덕이란 것이 뭐냐? 자신의 고유 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하는 것,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아 철학과도 같은 연장인 것 같아요. 인생 전체에 대한 고유기능 그리고 자신이 매일 보내는 시간 시간마다 고유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언제 인생이란 연극 무대가 막이 내려오더라도 후회할 게 없다는 거죠. 반면에 연극이란 것은 전편을 마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제 일을 못했지만 인생이란 연극이란 것은 순간순간 자신의 고유 목표나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면 그 연극이 언제 끝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참 좀 좋은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젊은 분들이 이런 조금 깊은 글들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이 깊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이나 좀 남다른 그런 선택이나 이런 걸 안 하겠죠. 누군가가 나를 경멸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경멸받을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 이름 생략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미워받을 만한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당신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본성에 부합하는 것들을 행하고 보편적 자연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 옳은 것을 여겨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당신에게 무슨 해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거나 또 정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경멸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별로 관계할 필요가 없다. 경멸하는 일을 하거나 미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신이 노력을 해가 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고유 기능에 충실한 행동을 한다면 혹은 공동체의 옳은 일을 위해 산다면 뭐 다른 사람이 경멸하거나 미워하거나 모함하거나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2000년의 삶을 뛰어넘은 지혜를 여러분 이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 출간됐던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시리죠. 모두 다섯 권입니다. 1권이 총론 그리고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 4권이 2020년도 4.15 총선 5권이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입니다. 이 공직선거 해부시리즈가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확산돼서 참정권을 보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예 상태가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후손들과 함께 길이길이 번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선거 공정성을 되찾는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이제 한 대여섯 편 정도 나눠가지고 계속 다루었던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울릴리스의 명상록을 이제 오늘 마지막 편으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르쿠스 아울릴리우스의 명상록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실용적인 그런 철학 같습니다. 감정과 감각과 본성의 그런 움직임을 억제하고 이성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또 다음번에도 다른 그리스 시대의 스토아 학파의 원조에 해당하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오늘은 참 이 부패한 대법관들, 판관들, 판사들입니다. 그 내용이 명상록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시대 때도 뇌물을 받고 그런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판관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명상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의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검언이 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거기에 추가하지 않는다면 그 검언만으로는 완전하거나 충분할 수가 없다. 모든 일에서 대중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천차만별로 서로 다르지만
오직 한 가지만은 모든 사람의 판단이 일치하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것은 선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 즉 우리의 동료 시민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신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 목표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사람은 모든 행동에서 일관되고 한결같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고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훌륭한 삶, 선한 사람이란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것이 선한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인으로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분업한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공동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는 것 자체가 그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삶인 겁니다. 대법관들이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산 같은 여러분들 부정선거 증거가 여러분들 축적됐습니다.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들 조직지규가 체계적으로 깔아뭉개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일인 겁니다. 1년에 수백억 정도의 교부금을 이런 부여받는 정당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마다 도둑질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인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공동체 유익을 위해 행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선악 기준이 명쾌하게 되면은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검찰이 뭘 해야 됩니까? 선거 부정이 발생하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뭘 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선거 범죄가 이런 발각이 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뭡니까? 그 선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 거지. 다 그냥 인생 헛사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에 밥을 먹여주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악 기준이 명확하게 써 있고 정의관이 명확하게 되면 절대 뭐죠?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를 묵인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오지 않습니까? 명상록에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선악관을 보라. 선과 악을 기준하는 기본적인 잣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유익, 우리 동료 시민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신의 목표로 삼아요. 지금 나라 일을 맡은 대법관들 하는 작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는 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단죄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를 그렇게 다 덮은 겁니다. 망할 놈들인 겁니다. 연배들이 저보다 한두 살 아래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재현을 제외하고 법관들이 그렇게 부패할 수 있는지 이 영상물들이 다 역사적 기록이 될 겁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하늘을 보고서 천체들의 늘 변함없이 동일한 길을 가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늘 동일하게 행한다는 것. 그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잡고서 숨기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별들에게는 가식이란 것이 없다. 자연에게는 거짓이란 것이 없죠. 자연에는 여러분들 뭐죠? 예, 사기란 게 없습니다. 자연이나 별에는 허위란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식, 허위, 위선, 조작, 사기는 다 인간들이 지신 거죠. 너는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된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이상한 투표지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에 여러분들 점검부를 조사해달라면 당연히 대법관들이 조사를 해야 된 거죠. 그걸 못하겠다. 6월 15일 날 모든 선거무효소송을 기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정당 투표가 엄청나게 이런 부정이 일어나가지고 1년이 넘어서 이런 실시된 첫 번째 정당 투표 자유기독 통일당 여러분들 원고 재판에서 민유숙이 나는 재판 진행 못하겠다. 그리고 6월 15일 날 그걸 다 기각시켜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미안한 일이지만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거 범죄를 더욱더 확장시켜 가지고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을 통해 가지고 완전 노예 상태로 만들려고 하겠죠. 일곱 번 노예 상태에 있었으니까 거의 뭐 완전 노예 상태에 있다 이렇게도 봐도 여러분들 그 완전 노예 상태에서 조금 성적이 나왔다고 희희낙낙하는 것이 국힘당 국회의원들 수준인 겁니다. 나라가 다음에 어렵게 되더라도 저는 하나도 여러분들 희한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선악관이 무너진 국민들은 그것이 필적할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자유인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이유를 묻는 겁니다. 너희들 부정했지? 너희들 도둑질했지? 너희들 선거 사기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상반기에 나왔던 다섯 권의 책은 공병원한 사람과 제야 전문가가 외치는 자유인의 함성이자 자유인의 외침인 겁니다. 너희들이 도둑놈들이지? 너희들이 도둑질했지? 너희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했지? 너희들이 득표수를 조작했지? 너희들이 공범이 누구지? 주범은 누구지?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가 여기에 낱낱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노예라면 저는 침묵할 겁니다. 나는 노예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자식들이 그들의 노예하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선관위의 노예가 되고 선거 사기 세력들의 노예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가 지금 노예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너는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된다. 부정투표지가 나오더라도 이유를 묻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조재현과 천대엽과 박정하와 민유숙과 김선수와 안철상과 김명수의 여름 주장인 겁니다. 나쁜 놈들이 그죠. 아주 부끄럽습니다.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살고 그런 불의가 성행해서 그들의 부정이 뭡니까? 그들이 사법권을 장악해가지고 그냥 그 불의와 불법을 다 덮는 걸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그건 노예인 거죠. 배가 부르더라도 노예인 겁니다. 그 배가 언제까지 부를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참 압권이네. 에피텍토스 고대 그리스 스토아 철학자인데 그 어떤 도덕도 우리의 선택권을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미쳐서 살아갈 것이냐 제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문제다. 얼마나 통렬한 이야기입니까? 이 에피텍토스가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니까 아마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인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록에 에피텍토스 철학을 여러분들 그대로 넣었네요. 그 어떤 도둑놈들도 우리 자신의 선택권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미쳐서 살아갈 것이냐 제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문제다. 이게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2000년 시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도둑질들을. 또 여러분들 에피텍토스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도 재판관들의 이런 매수행위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에피텍토스가 재판장이 공정이란 부분들을 일상화해야 될 재판장이 다른 대중들에서 판단을 받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잘못된 일을 하니까 판단을 받고 부끄러운 일이겠죠. 이제 다음번에는 이번에 이 철학이 좀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에피텍토스 저술을 내일부터 한번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5월 30일 날 나온 책이 도둑놈들 5권 2022년 요리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6월까지 모두 5권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시리즈책을 펴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들이 그냥 책을 구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는 선거의 참정권을 보존하는 그런 운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셔서 나라 구하기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덮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정말 한국인들에겐 재앙입니다.
제 이야기를 그냥 허술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무슨 여러분들 많은 그냥 제 연배 사람들처럼 한 자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동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가시밭길이 너무나 눈에 이런 밟히기 때문에 이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습니까? 이 운동에 관한 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달라지거나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